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 10달러 시대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어젯밤 주의회를 통과한 AB 10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인 상권은 업주와 종업원 모두 걱정이 큽니다.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의회의 승인을 얻어낸 AB 10 법안은 현재 시간당 8달러인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을 오는 2016년까지 시간당 10달러까지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은 이 법안은 발효 시 일단 내년 7월부터 시간당 9달러로 최저임금이 오릅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서명하겠다고 말한 만큼 내년 시행은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법안에 적극 반대 로비를 펼쳐온 가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스몰 비즈니스 업계에서는 대책 마련에 부심합니다. 스몰 비즈니스 비율이 높은 한인 사회에서 특히 요식업계는 환영 반, 걱정 반입니다. 네, 또 경기가 상당히 어려울 때 특히 저희 음식업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에 또 최저임금을 올리신다는 것에서 조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은 임금이 오른 것과 동시에 또 음식값도 올라야 되고 또 모든 재료값이 다 오른 상황에 당연히 저는 올라야 된다고 보고요. 아마 모든 것을 좀 평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취재진이 만나본 식당 업주와 종업원들은 언론 노출을 극히 꺼려했으며 삶과 직접 연관된 임금에 대한 부분이어서 입장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렵게 설득 끝에 인터뷰에 응한 한 종업원으로부터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반기는 마음이 반이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이 반이고 왜냐하면 기본 페이가 올라간다 하면 그만큼 물가 상승, 지금 가스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만큼 물가 상승도 따라온다는 얘기거든요. 전혀 지금하고 수준은 비슷할 거라고 봐요. 최저임금 인상안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키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업주의 입장에서 종업원 한 명의 임금 인상은 그만큼의 세금과 EDD, 종업원 산재 등 추가 비용의 발생을 의미합니다. 종업원들로서도 시간당 1, 2달러가 오른 임금에 대한 세금이 많아지고 고용시장은 더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는 그동안 비즈니스 업계가 반대해온 이유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센서스 자료를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전체 풀타임 근로자의 14%인 150만여 명에게 적용되며 이 가운데 61.7%가 히스패닉, 백인이 10.7%, 그리고 아시안이 12% 정도의 규모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